자, 그럼 벤치프레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좀더 가동 범위를 확장하고 가슴 근육에 조금 더 깊은 자극을 유도시킬 수 있는 덤벨 프레스란 방법이 있죠. 덤벨 프레스 방법은 호송이가 한번 이쪽에 플랫 벤치에 누우셔갖고 덤벨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중량은 이게 다 킬로그램이죠? 한 16kg? 16kg 너무 무겁나? 여기 끝에 누우셔서 그냥 멋있게 누우세요. 이렇게 쭉 올려주시고. 자, 아까 바벨 프레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바벨 프레스는 이 동작이 최대 수축이었었잖아. 근데 이 동작에는 덤벨은 이 동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팔꿈치를 살짝만 구부리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슴 마찬가지로 이거 등에 견갑골은 모아줘야 되겠죠. 등 아치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가슴으로 수축을 시키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그대로 몸 옆으로 내리시면 돼요. 천천히. 벌리지 말고 이걸 그대로 그냥 그대로. 투 조인트니까 팔꿈치와 어깨가 관절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대로 밀죠.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탕. 하나, 그다음에 바로 내리라고 그랬지? 시작. 셋, 넷. 셋, 넷. 그렇지. 셋, 넷. 그러니까 바벨 프레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그 움직임의 가동 범위가 완전히 다르죠. 계속하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카운트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실래요? 제가 카운트를 하면 말을 못하니까. 자,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계속, 계속. 가운데로 모아줘야 돼, 가운데로. 바로 내려야지. 그렇죠.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그만. 네, 이제 잘하셨어요. 예, 네, 잘하셨어요. 이제 일어나시고. 근데 그렇게 멋있게 일어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울 때는 왜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다리로 들어가지고 한번 누워보세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딱 밀었어. 이제 끝났죠? 그럼 이 다리가 먼저 올라오고 여기다 대야지. 대면서 같이. 그렇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놓고 그 다음에 멋있게 앉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또 소감을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셔야지. 확실히 리듬을 생각하면서 신전하고 수축하고 하니까 그렇죠. 자극이랑 그러니까 전달되어지는 가슴의 느낌이 좀 달랐다. 그다음에 이제 수축, 신전 벌써 이제 용어에 대한 선택이 달라졌죠. 분명히 옛날에는 수축 그랬으면 이완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 수축, 신전 그게 교육의 효과예요. 그래서 수축과 신전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기억해 놓으시고 현장에서 회원들을 지도하실 때 이완 그러지 말고 이제 수축, 신전, 그다음에 신전 구간에서의 통제, 그러니까 이 용어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수축 통제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eccentric control? 그게 더 있어 보이지 않나? 아까 좀 영어 써서 미안한데 그냥 수축 통제라는 것보다 에센트릭 구간에서의 어떤 컨트롤, 통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보면 만드는 용어니까 뭐그 전문 용어도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덤벨을 이렇게 다루는 테크닉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까지 멋있게 다시 한번. 이왕 잡았으니까 멋있게 누워서 다시 한번 한 12개 정도 반복하고, 그다음에 멋있게 일어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축 신전 다 통제하셔야 돼요. 자, 시작. 카운트 넣어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조금 더 가운데로 모으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자, 12개. 오케이, 이제 멋있게 일어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갖다 놔야지. 사용 후 덤벨은 제자리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바벨 벤치 프레스, 그 다음에 덤벨 프레스. 그래서 가슴 운동에 이제 그 프레스 계열의 프리웨이트 종목 가운데 이제 바벨을 이용한 프레스, 그 다음에 덤벨을 이용한 프레스, 그 다음에 케이블을 이용한 프레스가 대부분 이제 뭐 그 머신 프레스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플레이트 로드 장비를 가지고 가슴 부위에 한번 우리 윤태호 한번 이렇게 밀어보세요. 발 올려놓고 이렇게 쭉 밀어. 오케이 됐어요. 할만하죠?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또 밀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거 가만히 앉아. 지금 아까 설명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양손을 잡아보세요. 양손이 지금 중립 상태의 그립을 유지하고 있죠. 아까 덤벨 프레스도 그랬고 바벨 프레스도 전부 다 프로네이트 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척골쪽 방향 쪽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전달되는 이제 그러한 그립의 방법을 이용해서 프레스를 진행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두 종목 모두.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일 뭐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익스텐서하고 플렉서의 어떤 균형 상태가 유지된 양손의 모양을 지금 만들었잖아. 이해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그게 우선 첫 번째 장점이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자세보다는 지금 앉아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요추부, 그러니까 롤백이라고 그러죠. 롤백. 그러니까 롤백에 전달될 수 있는 스트레스가 훨씬 이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용 중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계 자체의 디자인은 여길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당겼을 때 밀고 밀어보세요. 밀었을 때 최대 수축 나오잖아요. 이게 좁아지면서 최대 수축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밀었을 때는 몸이 앞으로 나오면서 어깨가 뒤로 가니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쫙 뒤로 밀리면 더 좋은데. 그렇죠? 그냥 나온다 치고 그 다음에 미시고 밀었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이렇게 밀었을 때 가슴이 플랫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밀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가슴이 이걸 전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을 줬을 때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신전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밀었을 때 이게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세가 보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견갑대가 뒤에서 이렇게 딱 고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이거. 그니까, 요게 수축, 신전 동일한 요 자세가 나와야 돼요. 시작. 밀어주고. 이제 수축해서 멈추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둘, 셋. 큰 소리로. 셋. 근데 하나, 둘, 셋만 하고 개수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셋. 몇 개 한 거야? 셋. 셋. 근데 이게 셋. 이제 뭐가 문제냐면, 카운트를 세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동작을 해주는 사람의 문제가 커요. 카운트를 셀 수 없는 동작으로 자기 멋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리듬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카운트를 세주는 사람이 그걸 못 맞추는 거지. 물론 또 반대로 카운트를 이상하게 세니까 이 사람이 못 맞출 수도 있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회원들 지도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카운트 넣죠? 안 넣어줘요? 카운트 넣어주잖아.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그래 뭐 어떤 세트가 끝나면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뭐 진짜 잘했으니까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뭐 조금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카운트를 가지고 뭐 스피드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 휴식 같은 것도 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의 주된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카운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가 운동할 수 있는 그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끌어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게 전만 죽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카운트가 나올 수 있게.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넷. 하나, 둘, 셋. 다섯 해야지.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계속해야지. 몇 개 했죠? 20. 10가 20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센 거야. 왜냐면 열 다음에 열하나 그랬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사람의 자세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개수를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아, 10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조금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지금 생각난 건데 그 반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통제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통제도 중요한데 사실 이게 좀 뒤로 이렇게 좀 많이 밀리는 어떤 그러한 좀 모습이 좀 이게 장비가 좀 덜 뒤로 밀리니까 그래서 다른 장비를 좀 활용해가지고 아까 뭐 이거 체스트 프레스 있다고 그래갖고 이걸 했는데 또 다른 장비 없나 여기 그 가슴 부위에 지금 할 수 있는 거 뉴트럴로 된 거 인클라인 인클라인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느낌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가슴을 계속 핀 상태로 신전을 하고 이제 수축을 하게 돼서 더 자극이 잘 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왜 20개까지 갔잖아요. 20개까지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프리웨이트에 동작을 할 때는 반복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오냐면 근력이 저하되면서 처음에 유지되었었던 그 컨트롤 능력이라든지 또는 폼 자체가 점점 무너지는 경향들이 보여요. 보일 수 있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머신 장비를 활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미 그 머신 장비가 그 자세,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수를 높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당 근육 부위에 자극 스트레스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관절에 악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있지. 이제 이런 부분이 전달되는 부분을 좀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 머신 부분의 장점이라면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반복수를 높이는 그런 경향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 머신 자체가 해당 근육 부위에 자극이 전달될 수 있게 이미 안정화된 상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량도 높일 수 있고 그 높여진 중량 상태를 유지하면서 반복수를 높인다 하더라도 프리웨이트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부상의 가능성이 낮다. 뭐 전혀 안 다친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렇게